핀프리 퓨센 아즈 플라워즈 해피 루이보스 플라워즈 엔젤님 어서오세요. 굿브레스가 카핀프리고 블루민트 핀프리 진저 카핀프리 캄리펜네 플라워즈 카핀프리 뉴트리니, 레이디 진저, 유스풀, 티메릭, 카페인 프리. 나머지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네.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스윗드림에는 그러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건가? 홍차에는 근데 원래 카페인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삼다수가 오면 되는데 냄새는 그냥 녹차? 구수하게 로스팅한 마떼. 아 마떼차구나. 자 이게 마떼차예요. 첫 번째 차를 만들었습니다. 짠 마떼차예요. 펜펜 펜 자 써놓지. 오호 마떼차 우러나라. 로스티드 마떼 어디다 쓰지? 로스티드 마떼. 자 이렇게 썼어요. 좌우반전이네. 로스티드 마떼. 마떼차는 체지방 분해에 좋음이라고 천사언니가. 마떼차? 그냥 물통에 넣으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를 냉찜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끓일 필요 없이 그냥 물에다가 담가놓으면 돼요. 통에다가 뭐 굳이 삼다수 페트 아니더라도 그냥 물병 있잖아요. 물병에다가 하루 보관해 놓으면은 다음날 보면은 차가 돼 있죠. 간단하죠. 자, 이건 우롱차래요. 더블 루트 우롱 이렇게 생겼어요. 한약 냄새 나요. 한약 냄새. 오, 한약. 우롱차인데 한약 냄새가 나요? 네,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였군요. 여기 벌써 색이 좀 우려나고 있어요. 이거는 더블 루트 우롱. 더블 루트 우롱. 아, 우롱차도 다이어트예요? 우롱차. 맞아, 하긴 일일이 끓이기는 귀찮으니까요. 맞아요. 색이 좀 달라요. 자, 그다음엔 Good Bless You. 이거는 레몬 글라스와 라벤더 향이 블렌딩 되어 있대요. Good Bless. 레몬, 민트. 레몬하고 민트. 민트 냄새가 엄청 강해요. 민트. 이거 자고 있나 먹는 거? 뭐 하냐? 차 만들어요. Good bless you. 민트 레몬. 써놓고. 생수의 수질 차이가 있나요? 궁금해요.라고. 생수의 수질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이 차는 피스 오브 마인드. 시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상큼한 오렌지 필과 페퍼민트를 블라인드 했습니다. 오렌지랑 페퍼민트. 페퍼민트 향이 강해요. 벌써 차가 우려지고 있어. 맨 왼쪽은. 저거 빠르다. 피스 오브 마인드. 커피, 저도 커피 많이 마시는데 이제 차를 좀 자주 마시려고요. 이거는 오렌지필 페퍼민트.
피스 오브 마인드. 살짝 노가다인데요? 살짝 노가다예요, 여러분들? 좀 스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살짝 노가다가 좀 있는데요? 다섯 개 정도 까고. 자, 쿨인 루이보스. 칼로리 걱정 없이 달콤한 디저트를 즐기고 싶을 때, 카페인 부담 없이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토피향을 얹은 쿨인 루이보스래요. 이게 샵에서도 되게 적극 추천해주셨거든요. 쿨인 루이보스. 이거가 제일 맛있대요. 이걸 물처럼 마신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만든 쿨인 루이보스. 네? 화분? 자, 이것도. 띠리링! 뜯어졌어! 뜯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얘 뜯어졌어요, 까다가. 살살 깔게요. 아하, 이렇게 나 뜯어지면 못 먹겠던데. 걸러야 되는데. 네, 크림 루이보스. 저 이거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해. 자, 이것은 뮬드베리. 크랜베리와 스타시안 커다멈. 그리고 클로브를 브랜딩한 홍차입니다. 홍차. 크랜베리, 카다몬, 클로브. 자, 뮬드베리래요. 홍차. 홍차예요. 다 색깔이 다르죠. 와! 완전 달콤한. 아, 이거 뭐지? 이 냄새 크랜베리 맞아. 크랜베리 냄새가 나요. 오. 완전 달콤한 크랜베리 향. 뮬드베리. 크랜베리 향. 홍차. 홍차 써놓고. 이거 엄청 냄새 좋아요. 색깔 다 다르죠? 짜자잔짠. 자, 이거는 오렌지 블루 민트. 이거 아까 한 거 같은데, 오렌지 블루 민트? 민트야. 이거 아까 한 거 같죠, 여러분들? 오렌지 블루 민트 한 거 같은데? 술의 국화를 블렌딩한. 오, 술의 국화까지. 오렌지 블루 민트 국화 민트 오렌지 핏. 자, 두고 일단 오렌지 국화향하고 페퍼민트향이 강하고요. 이건 포레스트 그린티. 포레스트 그린티가 제일 술하고 말아먹었을 때 제일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녹차랑 솔향. 그래서 포레스트 그린티 녹차랑 솔. 녹차랑 솔. 솔 냄새가 엄청 강해요. 녹차는 냄새도 안 납니다. 네, 술이랑 먹을 때, 나중에 이제 술 먹방 할 때. 포레스트 그린티 솔 녹차. 이 많은 것들을 언제 사셨죠? 쉬면서요, 쉬면서. 미리 까먹는 게 다른 거. 이쁘죠? 차 다 이쁘죠? 디어만 루이보스 장미꽃과 라벤더를 루이보스와 블렌딩했습니다. 꽃향기가 만드는 하모니. 꽃냄새 하나도 안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자, 장미꽃과 라벤더, 루이보스를 섞었다는데, 아, 이거 무슨 한약방에 나는 냄새인데. 꽃향기가 일단 안 납니다. 소주에 담가주라고. 그래요, 맞아요. 사실 이게요, 산다수에 담그는 게 아니라 참이슬 프레쉬 있잖아요. 소주에다가 그냥 담가가지고 먹어도 맛있대요. 그래서 찻소주라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나면은 다음날 숙취가 없대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이슬 프레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차갑게 해서
양주에 타먹고 싶은 개인적인 바램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소주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한 개씩 먹어보고, 아, 나이 향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술향과 녹차가 너무 마음에 드네? 그럼 솔소주를 만들어 먹는 거예요. 자, 이거는 레몬풀 마떼. 마떼와 레몬 향을 그라스에 떼요. 레몬 그라스, 아니지? 레몬 향이 가득한 레몬 그라스와 레몬 머틀과 함께 블렌딩 했대요. 블렌딩. 죄송합니다. 마떼향하고 레몬향이 나요. 마떼랑 레몬. 술소주, 술소주, 레몬소주, 크림 루이보스 소주. 지금 냄새. 네, 품절라님 고맙습니다. 이거는 레몬이에요? 벌써 우려난 것도 있어요. 이게 아까 크림 루이보스는 벌써 이렇게 색이 벌써 이렇게 우러났네요. 신기하죠? 요 레몬 풀 마떼. 금방 색이 우러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나온 것도 있고. 굿브레스. 너 굿브레스 아까 했지? 타임리프 민트 허브 레몬글라스 굿브레스. 이거는 룩아웃이라고 있어요. 차 만들고 있어요. 하고 다 만든 다음에 카페인이 있는 거 없는 것만 딱 구분을 하면 돼요. 색이 많이 변한 거는 맛을 봐도 괜찮을까요? 네. 아, 이거 또 터졌어요. 제가 너무 세게 뜯어가지고. 아, 이런 터지면 속상해요. 간단하게 만드시는데 뭔가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라고 두바님이. 맞아. 이렇게 게스트분들 오셔가지고 같이 먹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오렌지 필 페퍼민트. 솔직히 네 글씨체지만은 못 알아볼 것 같네요. 이제 몇개안 남았어요? 물 장사하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저 차요, 차. 프레스트 오브 그린티. 녹차솔. 녹차솔. 아까 이게 녹차솔량이지? 렌즈 블루 민트. 오렌지 필 수국 국화 민트. 오렌지 필. 이게 뜯다가 찢어진다는 거지. 아, 팬분들한테 선물할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먹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볼까 생각 중이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소주에다가 타가지고 정모대 들고 가는 거? 제가 일단 공부를 해야 뭐 선물로 드리고 하죠? 오, 물 수량이 딱 맞아요. 아니구나, 한개 모자라구나. 오, 정모는 저희 8월 26일입니다. 우동 맛대 얘네 빼. 두 개. 이 빼고는 딱 맞네요. 아니다, 얘 빼자. 얘세개 들어왔다. 아, 이걸 다 먹냐고요? 지금. 아, 그래요. 자, 이건 아까 로스티드 맛대? 현미우엉. 어? 처음 보는데? 스티드 같아.
현미 우엉. 근데 우엉 둘러 맛 없을 것 같은데. 노맛. 우엉 노맛. 더블 루트 우동은 연근 도라지 우동차. 와 맛없겠다. 이거는 연근 도라지 들어가 있대요. 연근하고 도라지. 노만 노만. 노맛이 건강에 좋다고 저런. 더블 루트 우엉. 연근 도라지. 거의 끝나갑니다. 네, 조던 투맨님 또 한 개 핑가 입고 왔습니다. 우엉차요? 다이어트에? 맞아. 근데 차는 거의 다 다이어트에 좋지 않아요? 이거는 처음에 만들었던 뮬드 베리. 뮬드 베리. 향 진짜 좋아요. 크랜베리 향. 색깔이 막 우러나고 있죠? 신기하죠? 율드 크랜베리. 이거는 아까 말했던 크림 루이보스. 이게 인기가 제일 많대요. 크림 루이보스. 칼로리 걱정 없는 달콤한 디저트 같은 차. 크림 루이보스. 소주에다 담가봐야 진짜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다. 소주 한 병만 사와 볼걸. 28개의 개주한 물결. 와, 내 도레미파솔님도 이쁘게 팬가입 꽝꽝 고했습니다. 팬가 반되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이고 팬가입 안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고했습니다. 보스 크림 루이보스 끝났어요. 마지막 두 개. 다섯 번째 색깔 차이가 이게 제일 빨라요. 우러가는 게 이게 이름이 크림 루이보스네요. 와 되게 빨리 변해요 색깔이. 그쵸? 크림 루이보스. 와 앞에서도 지금 열일 중이셔? 3다수 광고가 아니라 차 만들기 시간이요. 차를 끓여서 타먹는 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가운 물. 차갑진 않죠 지금? 이렇게 물에 그냥 차를 담가놓고 하루 지나서 먹는 거를 냉침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차는 먹고 싶고 귀찮아 나 세상 귀찮은 애야 이러면은 한 번에 3다수 500ml를 시켜놓고 한 티백씩 넣어놓고 다음날 먹는 거죠. 그러면은 귀찮지가 않죠? 유통기한은 하루가 지난 후부터 3일에서 4일까지래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은 일주일 이내에는 먹어야 된대요. 근데 냉장 보관 시 3, 4일인데 저는 냉장 보관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면은 냉장고가 가득 찼거든요. 이거는 레몬풀 맛대. 레몬과 맛대향. 레몬풀 맛대. 그래서 이걸 2, 3일 안에 다 마실 거냐고. 셀링이를 좀 줄까 생각 중이에요. 반을 같이 먹자고. 이거는 디어맘 루이스 장미꽃 라벤더 루이보스. 크랜베리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장미랑 라벤더 향은 한약방 냄새 나요. 디어맘 루이보스. 둘이 마셔도 많다고. 자, 이렇게 냉침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끝났으니까 해야 할 일은 카페인과 노카페인을 분리하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카페인을 잘못 먹으면은 몸이 너무 힘들어요. 자, 노카페인은 루이보스가 노카페인인가요? 크림 루이보스도 일단 루이보스는 노카페인. 그러면은 뭐라고 표시하지? 노카페인은 그냥 X 표시해놓는 게 좋겠다. X 이렇게 노카페인 루이보스. 디어만 루이보스도 노카페인. 해피 루이즈도 있나? 일단 루이보스는 다 X.
몰드베리는요? 굿프레스, 굿프레스. 돈 뜯기고 문화라는 거야? 피스오브 마인드. 자, 일단 멘붕. 자, 뭐라 써있는 건지 모르겠고. 굿프레스? 아, 독카핀. 네. 레몬풀 마테. 루이보스? 와, 루이보스가 엄청 빨리 우러난다. 포레스트. 포레스트, 포레스트. 그리고 피스 오브 마인드도 녹카페인이고, 오렌지 블루민트도 녹카페인. 피스 오브 그린티. 피스 오브 그린티. 아, 오브 마인드도. 피스 오브 마인드. 아, 맞나? 피스 오브 마인드. 맞네 맞네. 피스 오브 마인드. 피스 오브 마인드. 피스 오브 그린티. 잘못 쓴 거겠지 내가. 레몬풀 라떼. 레몬풀 라떼. 그것도 포레스트 그린티. 오렌지 블루. 오렌지 블루 하고 블루베리가 있고. 카페인과 노카페인 차를 분류하고 있어요 지금. 굿프레스 유 카페인 더블로 로스티드 라떼. 로스티드 라떼 더블로 노카페인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로 그냥 차 만들기 준비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한 거는 이렇게 이제 카페인과 노카페인을 구분을 했잖아요. 이제 하루 지나서 상태를 볼 겁니다. 아 맞아, 카페인, 디카페인. 감사합니다. 카페인과 디카페인. X자가 디카페인. 맞아요? 유통기한은 3일. 한칸 더. 이렇게 완료. 짜자잔. 짠! 완성! 찰칵! 하루 지나서 3일이니까 한 총 4일 정도? 셀카를 하나만 찍을까? 그러면 제일 잘 우러난 노카페인, 아 디카페인 크림 루이보스를 먹어볼게요. 짠!
맛은 다르네요. 향은 크랜베리 향을 갖고 있었지만 맛은 루이브스인 것 같아요.